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 회통합총회 제98회 정기총회가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나흘간 일정으로 오늘 개회했습니다. 부총회장이던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추대됐고 신임 부총회장에는 정영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보도에 최경배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98회 정기총회가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임원선거에서는 부총회장이던 목민교회 김동엽 목사가 총대들의 박수로 신임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김동엽 신임 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속의 가치만 추구하며 교회의 본래 사명을 모두 잊어버렸다며 회개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앞에 전통적 가치는 사라지고 물질만 추구하는 배금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겸비한 모습과 가슴을 찢는 회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김 총회장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자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도 교회가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경주 제1교회 정영택 목사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정영택 목사는 2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1,075표를 얻어 394표를 얻는 데 그친 공병희 목사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대처하고 또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선거는 동신교회 김철모 장로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기총회에는 예장 통합총회 성도 281만 명을 대표해 총회 대의원 1,5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한 예장 통합총회는 총회 둘째 날부터 주요 헌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총회 셋째 날에는 담임 목사직 대물림 방지법, 이른바 교회 세습 방지법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교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